안녕하십니까. 세무사 이봉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입니다. 오늘은 사실혼 관계 시 상속세 세무조사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스갯소리 하나 말씀드릴까요? 남자는 돈을 벌면 여자를 사고, 여자는 돈을 벌면 집을 산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요즘 그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 많이 뭐 신문이라든가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애인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 어떤 그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지 한번 보도록 사례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골프장에서 캐디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골프장 그 라운딩 중에 캐디가 이 고객이 전화 받는 그 통화 내용을 들으면 이런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해요. 아, 이 사람아, 쓸데없이 전화라고 그래? 그러면은 조강지처고요. 어이구, 내가 같이 밥 먹었다. 그렇게 여기 혀짧은 소리 하면은 여기 해당된다는 거죠. 사실혼 배우자. 자, 제가 퀴즈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실혼 관계에 있을 때, 이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자, 이 자녀들에게 이 사실혼 배우자가 사실상 배우자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내가 너희 아버지 병 구한하고 여태까지 모시고 살아서 내 집은 내놔. 이렇게 요구했을 경우에 과연 이 사실혼 배우자에게 이 상속 재산을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인지. 자, 정답을 말씀드리면 상속권이 없습니다. 이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합니다. 본인이 열심히 그렇게 수년간, 수십 년간 이렇게 그 남편을, 사실상의 남편을 보필을 했는데, 어떻게 살란 말이냐. 그럴 때는, 자, 재산을 공동명의로 하거나 미리 사전에 유언을 받아놓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더 사례를 말씀드리면, 자, 남편이 사망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젊은 사람도, 뭐 젊은 그 유명 연예인들도 그 젊은 나이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는 경우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듯이 젊은 사람들도 일찍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젊은 남편이 사망을 했어요. 자, 배우자에게 태아가 있었습니다. 뱃속에 태아가 있었는데 낙태 수술을 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죠? 예, 상속권이 박탈이 됩니다. 태아 역시 상속권이 존재하는데 낙태로 상속인을 살해한 결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사실혼 관계 시 상속세와 관련해서는 상속권이 있는지 없는지 숙지를 해야 되겠죠. 상속권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미리 유언을 받거나 공동명의로 재산을 해놓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세무사 이봉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이었습니다.